필름과 같은 3층 감광 구조로 압도적인 해상력을 보이는 시그마 SD 시리즈. 그 최신작 SD1 메릴이 28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시그마 SD1 머릴은 APS-C 사이즈의 1800만 화소의 3층 배열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600만 화소의 압도적인 고해상도를 실현했습니다. 본체 성능 면에서도 높아 11.AF 센서는 모두 트윈 크로스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3인치 46만 화소 LCD 모니터가 장착돼 있으며 초당 5매의 고속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시그마 SD1 메릴의 본체에는 높은 수준의 방진방적 실링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액션 후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본체 성능 및 화질 면에서 시그마 SD1 메릴은 중국기다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그마 SD1의 경우 일본 기준으로 70만엔의 고가격에 판매되었지만 시그마 SD1 메릴의 경우 센서 제작 단가를 낮춰 일본 기준 약 20만엔의 가격에 판매됩니다. 시그마는 SD1 구매자들에게 약 40만엔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행사는 국내 시그마 SD1 사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 필름 카메라 화질에 이상이 가는 화질을 갖고 있는 카메라로서 아마 손색이 없고 마켓 타겟은 사진의 화질 품질 면에서 그 품질 면을 필요로 하고 있는 웨딩, 그다음에 베이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업 사진 이런 쪽을 선택해서 회사가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시그마는 또한 2012년부터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 첫 모델인 30mm F2.8 EX-DN 렌즈는 마이크로 포서즈와 소니 E 마운트, 양 마운트로 출시 예정입니다. 30mm와 함께 발표될 렌즈는 19mm F2.8 EX-DN 렌즈입니다. 이 렌즈 역시 마이크로 포서즈 마운트와 소니 E 마운트 양쪽으로 판매 예정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의 약점인 달렌즈군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시그마의 이들 달렌즈는 미러리스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욱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된 시그마 SD1 메릴. 시그마는 SD1 메릴 출시를 통해 고화소,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한 전문 사진 작가들에게 충분한 촬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차주경입니다.